친한 거지? 아이 그럼 오늘 엄마도 집에 늦게 들어온다 했으니까 우리는 피자 먹고 가자. 아싸. 자, 아 여기에 새롭게 피자 가게가 생겼대. 엄청 맛있다는 거야. 우와 대박 크다. 아빠 오늘 월급 받았으니까 요루루가 먹고 싶은 만큼 다 시켜서 먹어. 알겠어. 나 그러면 피자 열판 시킬래. 아이 그럼 그럼 열판 시켜 열판 시켜. 어여. 아 이거 피자 가게 사람들이 엄청 많네. 새로 뭐 피자 가게가 열려서 그런가? 오픈해서 그런가? 장사 엄청 잘 되잖아. 아 요루루야 그러면은 먹고 싶은 만큼 다 시키라고. 그래. 어서 오세요 손님. 아저씨는 왜 옆에 있는 사람이랑 복장이 달라요? 저는 이 가게의 사장입니다. 사장님이시구나. 이거 오픈한 지 며칠 안 되셨는데 장사가 엄청 잘 되네요. 호호, 저희 집 피자가 비싼 만큼 아주 맛있죠. 아유, 부러워라. 아, 그러면은 저희가, 요루야, 뭐 먹을래? 저 불고기 피자랑, 그냥 피자 있는 거 다 주세요. 여기 있는 피자 다 주세요. 저희 딸이 완전 돼지라서 다 먹습니다. 뭐라고? 돼지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리시면 가져다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요루야 봐. 자리에 앉자. 아싸. 아, 요루야 근데 이거 손님들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 같은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 아니야? 그러게 좀 안 좋은 곳에서 본 거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야. 일단 피자가 왜 이렇게 손톱까지? 잠깐만. 이 코를 찌르는 이 피자 냄새, 너무 향긋해. 나 완전 배고프다. 피자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우와, 피자가 엄청 크다. 야, 이거 한 판에 얼마야, 이거?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3만원이에요, 3만원. 다 드시고 하세요. 요리야, 이거 한 판에 3만원이래. 비싼데,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까? 피자가 내 얼굴만 해. 그러면은 요루루는 내가 한번 잘라줘야겠다, 그치? 뭐라고? 아니, 피자를 잘라준다고. 잘 먹겠지 좀 해봐. 맛있겠죠. 피자가 엄청 크다 그러는 게 엄청 맛있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게. 요루야 이거 피자 나도 잘라서 줘. 너무 커가지고 그래. 아 진짜 아빠가 무슨 어린애야. 자.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쩝쩝쩝쩝쩝쩝쩝쩝. 꿀꺽. 너무 맛있다. 이제 다 먹었으니까 요리야 이제 집에 가자. 이거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겠네. 사장님 잘 먹다 갑니다. 계산하셔야지. 어디 가세요? 계산하셔야지. 맞다 계산해야지.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여기? 저 59,800원이요. 59,800원. 잠깐만. 지갑이 여기 내 바지 가랑이 사이에 있었는데. 이용. 지갑을 두고 왔네. 이거 어쩌면 좋나 이거? 지갑을 두고 왔는데요. 돈이 그럼 없다고요? 요래 이거 야 실수로 회사에다가 지갑을 두고 왔나. 저 빨리 그냥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아니 어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날강도 같은이라고. 아니에요 저 오해입니다. 이럴 수가. 돈이 없이 무단취식 무전취식을 하려 하다니. 아주 날강도로구만. 어떻게 저희가 뭐 일이라도 좀 이렇게 좀 해드릴까요 그러면? 그러면 59,800원어치의 일을 해줘야겠어. 그럼 몇 시간 일해야 되는 거야? 뭐 두 명이니까 시급으로 따지면 6,000원. 한 1시간 6,000원을 잡으면 5시간. 5시간씩만 둘이서 일하면 되겠구만. 피자를 구워야 된다고요? 에? 이거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저희가 피자 알바를 하겠습니다. 그래 빨리 들어가! 요래 이거 안 되겠다. 요래야 내가 20살 때 피자집 알바를 많이 해봤거든. 여기서 5시간만 일하고 딱 집에 가자. 알겠지? 5시간만? 와 진짜! 아빠 월급 받았다고 좋다고 따라온 내가 잘못이지. 진짜 아빠만 따라오면 내가 고생을 한다니까. 어쨌든 알바 복장으로 오자. 요루야 그러면 우리 6만원을 갚기 위해서 빨리 알바를 시작하자구나. 진짜 내가 7살이에요? 이거 불법인 거 알아 아빠? 아니야. 어쨌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주방인데 말이야. 여기에 주방에 이거 피자를 굽는 화로도 있고 여기에 맹구도 있지 여기.
어! 야! 야! 맹구 아저씨 너, 안녕하세요. 맹구야 너 여기 왜 있어? 저 배달하러 왔다. 배달. 아, 너 여기서 알바하는구나. 네가 오늘 그럼 배달하는 그 사람이야? 맞다. 맹구 배달할 줄 안다. 아, 이거 유치원생이 이거 오토바이 타도 되는 건가? 탈 수 있다. 아니, 뭐 탈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이제 피자를 만들려면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 전화가 오네. 뚝. 여보세요? 아, 네. 아, 피자집 왔습니다. 아, 예. 아, 피자, 페퍼로니 피자로 하나 판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뚝. 아, 요루야, 이거 주문이 왔다. 빨리 우리 피자를 만들어야 돼. 아빠가 피자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 일단은 피자에는 우유로 직접 치즈를 만들어야 돼. 헐. 이렇게 해서 치즈를 우유로 치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반죽 밀가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밀이랑 그리고 밀가루랑 달걀이랑 우유만 있으면은 피자 반죽 판을 만들 수 있단다. 어때, 쉽지? 우유를 만든다 이 말이지? 아, 그럼. 자, 이제 그 다음에 말이야. 이제 그 판을 만들어야 돼. 그 도우. 그치. 이거를 여기다 놓고. 그래. 그래, 이거구나. 그래, 이거 치즈까지 올려놓고. 이게 아니야. 여기 왜 템이 없지? 아, 여기 있었구나. 자, 이제 이걸로 이 철판으로 도우의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잘 보세요.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피자, 도우가 완성됐어. 피자 빵이. 보이지? 맛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엄청 쉬워졌어. 이제 이 도우에다가 올리고 싶은 거를 아무거나 올리는 거야. 자, 그러면 요로로가, 자,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걸로 아무거나 아빠한테 줘. 아무거나 주면은 아빠가 올려서 만들어줄게. 나한테 뿌려. 나한테 뿌려. 나는 양파 좋구나. 자, 그러면은 한번 올려볼까? 자, 한번 만들어볼게. 자, 일단은 모양을 만들 판이랑 그다음 밀가루랑. 나한테 치즈 좀 주겠니, 요루야? 치즈, 잠시만. 우유를 하나를 조합하면 돼. 여기. 좋아. 치즈를 올려놓고 양쪽에는 올리고 싶은 거를 아무거나 올리는 거야. 자. 돼지고기가 필요한데. 나한테 돼지고기 좀 주겠니? 돼지고기. 그래, 고기 피자를 만들자. 그게 좋겠구나. 좋았어.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자, 그러면은 고기 피자가 완성되는군. 맛있겠다. 그렇지.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제 구워야겠지.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화로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면 구워져? 아이, 그럼. 이제 여기서 좀만 기다리면은 이 피자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져가지고 맛있게 익을 거야. 자, 그러면은 피자가 구워지기 전에 배달을 해야 되니까 상자가 필요하겠지? 이 상자에다가 이따 피자를 넣어놓을 거예요. 자, 이제 피자를 손으로 집을 수 없으니까 이 판으로 피자를 집을 거야. 피자가 노릇노릇하게 때마침 익었다. 맛있겠다. 자, 이제 피자를 상자에 넣고. 이제 상자에 넣고. 자, 됐다. 자, 이 상자에 이제 피자를 넣었으니까. 맹구야. 자, 이 피자를 손님에게 안전하게 배달하길 바란다. 맹구 배달한다. 그래. 자, 배달 조심히 갔다 오고. 이거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야?
어 맞다 맞다. 그래 조심해라. 어 그럼 갔다 오겠다. 아니 갔다. 아니 저런 멍청이네 봤나. 야 오토바이를 타고 와야지. 네가 오토바이가 너를 타고 가면 어떡해. 어쨌든 요루야 첫 번째 어 주문 대성공이다. 성공. 어 이렇게 4시간만 더 일하면 돼. 아 싫어. 아 요루야 어 피자는 좀 구우만해. 어? 아 조금만 기다려봐. 아이, 빨리빨리 해. 손님들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피자를 많이 구워야 된다고. 사랑하라면 언젠가도. 첫 번째 손님이다. 어 안녕하세요. 여기는 잉여 피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슬이가 보고 싶어요. 어 이슬이가 누군데요? 참 이슬이 술 갖고 와. 어. 아 여기 죄송한데 여기 피자 가게라서 술을 안 팔아요. 네. 피자 가게라고? 네, 여기 나 피자 가게. 분명히 치킨집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아 여기는 피자만 파는 곳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한테 참 이슬을 안 주려고 그런 거지? 아 여기는 술을 안 판다고요. 아 혹시 뭐 피자 피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피자 어떤 피자를 원하시면 제가 뭐 맛있는 피자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메뉴가 뭐가 있죠? 아 불고기 피자, 페퍼로니 피자, 그리고 페페페페페 피자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거 그거 주세요. 그 네. 그거 그 참이슬이 주세요. 참이슬 피자요? 그래요? 이 양반 안 되겠네 이거. 그러니까 잠시만요. 야 맹구야, 어 네가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술 좀 사와. 어 그 소주병으로 머리 좀 내려치게. 어 빨리 갖고 와, 빨리 사와. 아 손님 좀만 기다리세요. 네 맛있는 소주가 나갑니다. 아 그래 앉아있으래.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요리야 좀 피자 좀 많이 구워지고 있니? 많이 굽고 있어. 아 예 그래. 아 저 손님한테 빨리 피자와 맛있는 술을 드려야 되는데. 아 맹구가 빨리 와야 될 텐데 말이야. 요리야 그리고 농땡이 피면 안 되는데. 야 요리야 어? 어? 이 피자에는 아무것도 안 올리면 어떡해? 어? 아 그냥 치즈 피자잖아. 아빠 바보야? 아니 이거 뭐 치즈 피자에 아무것도 안 올린 것 같은데. 이거 피자 버린 거 아니고? 치즈 올렸다고. 어, 구워졌다. 얼마나 맛있는데? 와 요리야 근데 아까부터 손님이 없는데 왜 계속 피자를 굽는 거야? 네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 아 손님 좀 있으면 나갑니다. 어서 왔다. 됐다. 빨리 줘, 여기 있다. 아 손님 맛있는 피자와 어 손님이 원하시는 맛있는 술이 나갑니다. 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슬아. 자 이거랑 그리고 자 이거 드셔보세요. 네. 야 이거 참. 아니. 아니 이게 아니잖아. 그럼 뭔데요? 참이슬 빨강 뚜껑을 갖고 와. 아예 손님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네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아니 지금 손님을 어 거부하는 거야? 나 신고한다. 넵. 내가 누군지 알아? 신고하세요. 너 내가 넵. 누군지 아냐고. 넵. 내가 너네 사장이라. 어, 아예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널 두고 봐라. 좀 이따 내 친구 오면 큰일 날 줄 알아. 됐어. 아 요루야. 응? 피자 잘 굽고 있어. 아 잘 굽고 있다. 그래 좀 잘 좀 구워봐. 자, 저 일은 잘하고 계시나? 아 네 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 딸이 피자를 굽고 있고요. 네 저는 네 피자를 이렇게 어 근데 사장님 근데 있잖아요 저기 저쪽에 있는 손님이 계속 자기가 사장님이라고 네 사칭을 하고 다니네. 아니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누구야? 아 누구세요? 남남이십니다 남남. 어 네. 당신 뭔데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난리를 펴? 내가 말이야 여기를 찬찬히 둘러봤단 말이지. 그래. 찬찬히 둘러봤어. 오 그런데 말이야 정말 여기에는 문제가 많아. 어? 무슨 문제가 있지? 아 피자만 맛있으면 됐죠. 예 뭐가 문제가 많아요? 알바부터 문제야. 저거 불친절한 거 봐. 어? 나 아까 어? 나 아까 그 소리도 들었어. 어 소주병 사오라고. 소주병 사와서 머리를 내려 찍겠다고. 내 다 들었어. 누군가지 다 녹취해놨어. 내려 찍는 게 아니고 내려. 아, 네 손님 빨리 많이 취하신 건데 나가주세요.
사장님 이분이 아까부터 이게 진상을 부리잖아요. 예. 에이 손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어? 이런 손님한테 말이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 이런 손님한테 말이야. 이걸 꺼내 처음에. 아 이거 벽돌 아닌가 이거 벽돌? 어. 그래서 뒤로 가서 머리를 팍. 어! 꼭 따라 나와. 아 사장님 역시 이거 참 친절하셔. 멋있다셔. 누군 줄 알아? 아. 어. 그도. 아유. 근데 이거 생각보다 여기가 장사가 잘 안 되네. 어 전화가 온다. 뚝. 네 여기 잉여로운 피자입니다. 아! 아, 그거 피자집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순수하다는, 순수맛만 추구한다는 그 이태리 장인이 만든다는 피자집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은 그 짜장면 곱빼기 하나만 주세요. 뚝! 아, 장난전화 많이 거네, 사람들이. 아이고. 아! 맹구야! 그 짜장면 곱빼기 말고 이 피자는 갖다 드려라. 자. 알겠다. 그래, 갔다 와. 갔다 온다. 아니 얘는 자동차가 맨날 바뀌어. 쇼핑 갔다 카드. 온다. 아이고. 아 우리가 이제 한 시간만 고민하면 이제 고생하면은 우리가 이제 5만 원 갚을 수 있다.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피자 먹고 갑자기 뭔 고생이야? 아유 오늘 그래도 손님들한테 맛있는 피자를 드리니까 이거 뿌듯한 걸. 그치? 아? 아유 그런데 맞아 아빠 비켜봐야지 피자 줘야 돼 비켜. 아유 덤덤아 일로 와. 그래 엄마 따라서 와. 아유 잘한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 저거 우리 여보랑 덤덩이잖아. 아니 저기야 뭐야 여보잖아. 여보 여기서 뭐해? 아, 나 그냥 요루루랑 여기서 재밌는 피자 만들기 놀이하고 있어. 알바하고 있어, 알바. 요루랑 알바를 하고 있다고? 세상에. 아유, 뭐 피자 먹으러 온 거야? 아니, 덤덤이 밥 먹이러 왔지. 아, 그러면 피자 뭘로 줄까? 일단은 우리 덤덤이는 애기니까 한 입만 딱 먹게 안 맵고 안 짜고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게 그냥 한 조각만 공짜로 줘. 공짜로? 아유, 공짜로는 어딨어. 아 그냥 줘. 애기야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 빨리 줘 그냥. 알겠어. 그럼 여보는 뭐 먹을 건데? 나도 그냥 공짜로 한 판 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거 사장님이 알면 혼나. 아 여보 우리 사이에 이런 게 어딨어요. 요리야 빨리 가져와. 안 돼. 빨리 가져와. 알겠어. 여기 앉아있어. 내가 갖다 줄게. 덤덤아 일로 와. 이거 완전 진상이네. 요리야 그러면은 엄마한테 안 매운 피자 주자. 이거 아까 살짝 태운 건데 이거 갖다 주자. 그래 이게 좋겠다. 자 가볼까. 아유 이거 맛있는 피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한판 드세요. 아 우리 덤덤이가 먹기에는 좀 맵고 짜 보이는데 여보 다시 만들어 오면 안 되나? 아유 다시 만들어 오라고 이거 얼마나 열심히 만든 건데. 엄마 이거 한 판 3만원이 넘어. 아유 뭐 그럼 나중에 챙겨 먹지 뭐 그냥 가져갈래? 어이 아유 맞다 덤덤아 기저귀가 시간이야 기저귀 우르르르 이리 와요 우리 애들. 손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기저귀를 가입면 어떡해 여보. 아유 자 우리 덤덤이 기저귀 가자. 오 아이 덤덤이 똥을 쌌잖아. 아유 우리 덤덤이야 이렇게 아이고, 똥을 질펀하게 써버렸네. 아 여보 나가 이거 음식점에서 이러면 안돼 여보. 이거 손님들 다 싫어하잖아. 빨리 나가 아유 알았어 여보 빨리 나가. 여보 근데 기저귀는 여보가 좀 버려줘 알았지? 아 이런 똥 냄새가 나. 자자 덤덤아. 아이 완전 진상이네. 아이 저 아저씨 왜 또 왔어? 내가 찬찬히 살펴봤는데 말이야 저 사람은 뭐한 사람이야? 무시해 술취 한 사람이야. 요리야 이제 우리 알바 시간이 끝났다. 이제 5만원 이 정도면 충분히 채운 거 같은데 피자도 많이 팔았고 그치? 자 우리 이제 퇴근 준비하자. 아이고 오늘 그래, 진짜 그래. 진상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힘들었지만 오늘 그래도 피자 아빠랑 오늘 같이 파니까 재밌었지? 아니 완전 힘들고 덥고 찝찝하고 짜증났는데? 재밌었다고? 그래 자 오늘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가볼까나? 아 우리 고생했다 이제 집에 가자. 잠깐만 어디 가시나? 사장님 저희 이제 5시간 일해가지고
저희 이제 그거 퇴근하려고요. 일단 그 있어봐요. 내가 좀 봐야겠어. 얼마 잘했는지 보자. 수익 한번 볼까? 수익은 뭐 나쁘진 않구만. 수익은 나쁘진 않은데 보자. 재료들은 얼마 썼는 거야? 왜 이렇게 피자가 많아? 저희가 아까 여기 그 15만원 정도 팔았거든요 오늘. 근데 오늘 피자만 한 50판 만들었어요. 다 남았어요 여기 이만큼. 아니 피자를 만들어놓으면 어떡해? 아, 만들어놓고 파는 거 아니었나? 아 만들어놓은 거 다 버려야 되잖아. 아 그럼 버리면 되죠. 아 이거 다 얼마어치야?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다 재료도 없고 이거 다 100만원어치네. 아 요리야 이거 야 만들어 100만원어치 일하고 가. 야 100만원 내려와